여기 서 있어. 좌파 중에도 악질이었어, 때 악질. 여기로 오세요.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자, 일단 사과부터 한마디 하시고, 내가 악질이었습니다. 사과부터 한마디 하시고.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이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좌파 애들이요, 국민의 3분의 1 정도 몇백조를 지금도 독재를 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정책위 의장을 세워서 그동안 도둑질 해한 거 다 원상회복 다 시켜야 돼. 이게 문재인이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박원순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구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요, 네, 나이가 99살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끝나요. 네. 만들어 놓으면 뭐해? 젊은이들이 끌어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야.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끌어가게 해달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기요금 내죠. 그런데 이 전기 만들 때 원자력보다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100원이 더 비싸요. 100원이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낼 때 전기를 따로 사지 않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전에서 사서 우리한테 다시 파는 거거든요. 한전은 원자력보다 태양광을 100원을 더 비싸게 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가 나죠. 그래서 한전이 적자가 몇 조까지 났죠? 30조까지 났어요, 1년에. 그러면 그 태양광 사준 거 누구 똥구멍에 들어가요? 여기서 태양광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뭐예요? 왼쪽 애들이 그걸 하죠.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은 우리한테 비싼 전기를 비싸게 팔아먹고 지들이 돈 번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버스 있죠? 버스 다 우리나라가 만들죠. 그런데 전기버스 있잖아요. 전기버스는 중국산이 더 많은 거 아세요? 그런데 그 전기버스 하나를 하면, 그러면 그 하나를 하면 그게요, 보조금이 나가요. 최대 3억이 나가거든요. 지자체에서도 돈이 나가고, 교통부에서도, 국토교통부죠, 거기서도 1억이 나가고요. 환경부에서도 1억이 나가요, 최대. 그런데 제가 기겁을 한 게, 중국산 1억 5천짜리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2억 5천에 파는 거예요, 나라 보조금 붙여서. 그런데 그거 누가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국의 버스를요, 여러분, 2025년까지 일단 서울시는 그때 이제 400대 뭐 이렇게 4000대 바꾼데, 2035년까지 전국의 버스를 다 그렇게 전기버스로 바꿔요. 몇 조짜리 사업이냐면 30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하니까, 그걸 했었던 사장이 전대협 의장이었어요. 전대협 의장이었고, 그래놓고서 이제 걸렸잖아요. 걸리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그래? 문재인 거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회사 주식이 2020년에, 22년에 어떻게 됐냐면 1년에 14배가 뛰었어요. 그 14배가 끝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상장 폐쇄됐어요.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거래 정지가 됐다가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얘네들이 얼마나 웃긴지 아시겠어요? 제가 왼쪽이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중에서 어디가 문제예요? 제일 문제가 있었던 거, 쌍용 자동차죠. 망하고 막 적자나고, 그래서 계속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그 쌍용 자동차 노조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 이거 전기 자동차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해먹는데, 이거 당신들이 가져가면 회사 살 거다, 중국차 이렇게 장난치느니 당신들이 먹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2년 있다가 그 장난친 애들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갑자기 여러분, 버스 만든 회사가 중소기업이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로 돈을 벌었는지 봤더니 소각장으로 돈을 번 거예요.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있죠?
그걸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재활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죄다 그러니까 주사파 찌끄레기였었던 애들도 1년에 매출이 55억짜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소각장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람이 뭐로 이렇게 연줄이 됐냐 봤더니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죠? 그거 진행자가 누구였었죠? 문성근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이 알고 싶다 PD 하던 사람이 소각 사업을 하더니 돈을 벌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전기 자동차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회사 주식은 열 몇 배가 뛰고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저는 이제 이 집회에서 할 때마다 하나씩 말씀드리는데 이 레파토리를 제가 24시간 얘기를 해도 그냥 구석구석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더. 여러분 그 옛날에 전태일 아세요? 그 봉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 죽었다고 그 봉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서 있잖아요, 여러분. 길바닥에다가 이거 바느질한 그 자국 있잖아요. 그래서 점선을 이렇게 해 놓고 그게 바느질한 길이래요, 길에다가. 그렇고 길바닥에다 페인트 칠해 놓고서 몇 천만 원. 그리고 봉제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박물관이라고 만들었지만 사람 와가지고 구경하는 박물관이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박물관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9억 이상이 들어가요. 거기 앉아가지고 월급 축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옛날에 이제 근현대 이제 박물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옛날 거 있잖아요. 모텔 전화번호 같은 거 이게 키 있잖아요. 옛날 우리 지금 포스라고 해서 이런 거 말고 옛날에 여러분 그 현금 이렇게 나눠주고 했었던 그런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게 놓고 근현대 한 몇십 년 전 그거라고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그 모텔 키가 걸려있는데 더 웃긴 건 그 모텔 키면 그 없어진 옛날에 이렇게 막대기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열쇠 달린 거 그 막대기가 있어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 모텔이 지금도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서 얼마를 빼먹느냐? 몇십억을 빼먹죠. 그냥 가서 사람이 오지도 않는데 앉아만 있어도 월급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돈 빼먹는 거. 이런 게 수두룩 빼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은 자 보세요. 우리는 이 기독교가 정치를 맨 처음에 연결된 게 왕이 우리한테 도둑질에 가서 세금을 걷거든요. 기독교가 맨 처음에 이 퓨리탄들이 정치를 하게 된 건 세금 그렇게 도둑질하듯이 걷어가지 말아라. 그게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과 돈을 그렇게 지도자 맘대로 뺏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만든 자유민주주의는 세금이 뭐예요? 도둑질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은 우리 거죠. 우리 거를 우리가 도둑질을 해요? 안 하죠. 근데 주사파들은 국민이 낸 세금이 지들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고 걔네들은 세금을 뭐로 본다? 약탈의 대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가 들었으면 우리가 세금 낼 때 무슨 기분이 들어요? 도둑질 당한다는 기분이 들죠. 그렇게 낸 세금이 도둑질 당해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쓸 때도 도둑놈들이 써요. 약자가 돕겠다고 해놓고선요 그 약자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약자 중에서도 지들이 조직한 애들한테 줘요.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 찔끔, 지들 편한테 주는 건 왕창. 이놈들이 하는 짓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그놈들 속으로 있어서 이걸 제가 잘 알고 앞으로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